그 컨트롤러 여기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컨트롤러는 따로 만들지 않아 가지고요. 저희가 그 보드 컨트롤러의 뷰점 2, 보드 컨트롤러의 뷰점 2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여기죠. 여기다가 서비스라는 게더 만들고요. 리퀘스트에 담아요. 담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는 보드가 아니라서 서비스는 따로 만들어요. 따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비스 부분에 보드 서비스를 왕창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해서 서비스 패키지는 서비스 패키지인데요. 보드가 아니라 보드 리플라이 패키지. 컴.앱장의 보드 리플라이 서비스 패키지고요. 되었죠? 됐으면 OK 한개 눌러주세요. 눌러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했고요. 그 서비스인데 보드 리플라이 서비스라는 게 만든 거죠.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름 바꾸기를 이용해서 쓸 건데 리스트 서비스부터 이제 F키 눌러주세요. 누르시고 보드 리플라이 리스트 리플라이 한 개씩 붙이면 되죠. 리플라이 리스트 서비스 인풀 해가지고 업데이트해서 한개 해주시고요. 얘를 하려면 부요가 있어야 되죠. 부요. 보드 부요랑 똑같지는 않고요. 여기에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리스트로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얘는 만들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듭니다.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름 바꾸기밖에 안 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컷 밑에 보드가 아니라 보드 리플라이의 부요이고요. 그 다음에 보드 리플라이 부여 객체를 만든다. 이렇게 필시 눌러주세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랑 똑같이 만든다. 데이터베이스 보시고 보드 리플라이 있는 거랑 두 번째 처리할 내용을 담을 게 필요하면 더 만든다. 지금은 이제 아이디가 있어가지고요. 네임 같은 거 이렇게 더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리플라이 넘버노 컨텐츠 여기 아이디가 있으니까 네임 정도면 더 만들면 되겠네요. 만들어서 누가 작성했는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그거 달아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롱 타입의 프라이빗 변수를 만든다. 프라이빗 변수를 만드는데 롱 타입의 R 넘버 쓰시고 그다음에 넘버 글보너 게시판 할수 있는 넘버도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필요하고요. 프라이빗이고 스트링의 컨텐트 이게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의 아이디, 네임 이게 필요하고 라이트 데이트까지. 라이트 데이트는 데이트를 수정할 건 아니라서 그래서 컨텐트 아이디, 그 다음에 네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까지 이렇게 필요합니다. 되시겠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는 R 넘버, 넘버, 컨텐트, 아이디, 라이트 데이트입니다. 네임은 이제 멤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조인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 아래쪽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source, generate, get, and status, select all 누르시고, generate에서 만들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new, source, generate, get, and to stream에서도 지금 필드 다 선택되어 있고 generate에서 만든다. 됐습니다. 데이터 확인용 다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리스트로 담아가지고 사용하실 것 가서 가져와야 되고요. 아시겠죠? 됐나요? 가져와서 쓰셔야 되고요. 그럼 보드 컨트롤러에서 여기다가 이제 가져오면 이게 그 여기 부여가 한개 있고 저희 리플라이 리스트 뭐이 정도 한개 담으시면 되겠네요. 댓글은 없고요. 저희가 보드 뷰 말고 여기에 댓글을 한개 댓글. 여기는 게시판 글보기이고요. 지금부터 댓글 리스트도 같이 가져와서 담으셔야 됩니다. 댓글 리스트니까 리플라이 리스트 정도로 한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 익스큐트 런 해가지고 하는데 서비스 만드셔야 돼요. 서비스 만드셔야 되는데 서비스 URL은 저희가 슬래시 보드 리플라이 밑에 뭐 리스트 점 2뭐 이렇게 써가지고 현재 존재하지는 않는 URL입니다. 존재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존재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댓글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거죠. 댓글 리스트는
얘는 이제 URL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URL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 아는데 저희가 서비스를 가서 뒤에 데이터베이스 가져와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거기에 맞는 것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reply / board reply list.to라고 강제적으로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걸로 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reply 네, 그러네요. reply L이 빠진 거죠? L. 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야 될 거는 이제 댓글인데 글 번호가 넘어가야 돼요. 그 게시판에 글 번호에 해당되는 게 넘어가는데 요 넘버죠. 넘버가 그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increase, decrease 이런 거 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래서 new long type 했던 거를 그냥 넘버 이렇게 해서 넘기시는 걸로 사용하셔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로 만드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그 서비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리플라이 리스트 서비스 인풀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이쪽에 보드 리플라이 클래스만 보드 리플라이지 나머지는 보드 리플라이가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아니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셔야 되고 DAO도 CRUD가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DAO에 해당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여기 보드 DAO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DAO를 보드 뒤에 보드 DAO 패키지를 통째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리플라이 보드 리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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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DAO 이렇게 해서 패키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DAO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립하시면 되겠죠. 그 저희가 여기 보드 리플라이 DAO가 지금 현재 그 패키지는 이 보드 리플라이 DAO인데 새로 고치면 여기 지금 밖에 나가는 지금 집 나간 소년들이 있으신데 여기 이렇게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새로 고침 하시면 그 src 메인의 자바에서 새로 고침 하시면 다시 들어옵니다. 예, 집 나간 소년들 다시 빨리 돌아오세요. 그럼 다 돌아옵니다. 이렇게 잘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reply DAO 이렇게 reply DAO의 이름 바꾸기 board reply DAO board 쓰시고 reply DAO 이렇게 고쳐주세요. 얘도 reply input도 마찬가지 board reply DAO input로 reply DAO input로 좀 고쳐주세요. 되시겠죠?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있는 건 쓰고 없는 거는 빼고 할게요. 지금 이제 리스트는 필요해요. 리스트는 필요하고 get total로 페인 처리도 나중에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increase 조회수 1 증가 필요 없습니다. increase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기 뷰 자체가 필요 없네요. 댓글 뷰는 내용이 간단해서 리스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write 필요하고요. update 필요하고 delete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리스트 get total로 그 다음에 페이지 write와 update delete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F 누르시고요. 지금 이제 그 보드 부여라고 돼 있는 거 대문자 보드라고 돼 있는 거에다가 그 보드 리플라이로 보드 리플라이로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리플레이스 올 쓰시고요. 소문자 보드로 되어 있는 거는 소문자 보드로 되어 있는 거는 소문자 그 빛 보드의 빛자도 소문자 리플라이의 빛 알자도 소문자 리플라이로 좀 고쳐주세요. 리플레이스 올 해가지고 고쳐주시면 이제 쭉 이렇게 나오십니다. 리플라이가 두 개 붙었네 여기. 리플라이. 왜도 리플라이가 두 개 붙었어요? 센시티브 체크 안 했나 본데. 예, 리플라이가 두 개 붙어서 두 개 붙는 리플라이는 이제 지우세요. 한 개씩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예, 여기 대문자에 해당되는 여기 보드로 되어 있는 걸 보드 리플라이로 싹 다 바꿨어요. 이렇게 보드 리플라이 뒤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꿔서 이제 어디 뭐를 바꿨어요? 보드 리플라이 DAO 인터페이스를 바꿨어요.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바꿔놔라. 나머지는 필요 없고 이 정도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DAO 보드 리플라이 DAO 인풀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클래스, 상속받은 클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상속받았는데 쓸데없는 메소드들이 많죠? 일단은 접으세요. 보드 부여로 되어 있는데, 보드 부여로 되어 있는 거를 전부 다 리플라이 부여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컨트롤 F 누르시고요. 대문자 보드 부여를 이게 리플라이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바꿔놓으니까 이제 보드 리플라이도 이거 같이 바뀌네요. 보드 리플라이도 그냥 따라가면서 바꾸시죠. 자, 저희가 이쪽에 이제 그 보드로 되어 있는 보드 부여로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보드 리플라이 패키지에 보드 리플라이 부여를 가져오는 걸로 리플라이 부여로 가져와야 되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으시고요. 그 보드 부여가 아니라 이제 보드 리플라이 부여로 이제 넘어가는 게 데이터 가져오는 게 보드 리플라이 부여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리스트에서 보드 부여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보드 리플라이 부여로 싹 바꿔야 되니까 이건 컨트롤 F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드 부여로 되어 있는 거를 보드 리플라이 BOARD 보드 리플라이 부여로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리프레시 올 해가지고 얘는 싹 다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류난 거는 다 지운다. 그래 이렇게 하시고요. 맨 위로 다시 올라가서 어디 갔냐? 네, 올라가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리스트 부분 여기 리스트 메소드에는 현재 오류가 없네요. 리스트 여기 세트 해가지고 타이틀인데 타이틀을 없죠? 여기 컨텐츠만 있고 타이틀이 없으니까 이런 거 다 싹 다 지우세요. 그 라이트 히트는 있고 히트는 없습니다. 그냥 없는 거 다 지우세요. 어차피 나중에 수정을 다 하셔야 되고 추가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지울 거 지워야 되니까 다 지워주세요. 그래서 오류를 없애주세요. 아우 깔끔해졌네. 됐죠? 그 다음에 getTotal로 얘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얘는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increase는 접으세요. 접은 이유는 싹 다 지워야 돼요. increase와 view는 없습니다. 뷰는 increase view 드래그 하시고 delete 눌러주세요. 얘네들은 이제 저희가 그 오버라이드 쓸 게 아니고 얘네들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 내용이 짧아요. 짧다 보니까 한 화면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전부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워버렸습니다. 지웠고요. 그 다음에 write 필요하고요. write 할 때 여기 뭐 그 get 타이틀 타이틀 없는데 없이 빨간색 되어 있는 거 다 지우세요. 나중에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필요합니다. 업데이트도 여기 빨간색 나온 거 다 지우세요. 지우시고 밑으로 내려가면 delete 필요합니다. delete 패스워드 필요 없죠. 그러니까 패스워드 지워주시고요. 쓸데없는 거는 싹 다 지워서 빨간줄 난 걸 다 지워라. 그리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깔끔하게 일단은 다 해결을 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리스트를 잘 가져오는지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리스트 메소드 보셔야 되고요. 지금 DAO INFL 여기 그 CISO에서 DAO INFL라는 게 아니라 DAO REPLY INFL입니다. REPLY INFL 그 DAO VIEW를 갔다 오면 REPLY INFL도 갔다 오셔야 돼요. 갔다 와서 리스트 메소드입니다. 리스트 메소드 실행하고 있으시고요. 페이지 오브젝트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쪽에서 이제 그 익스큐트에서 찍어주니까 안 찍으셔도 될 것 같고요. 보드 리플라이 부여가 담겨져 있는 리스트 객체가 나와야 되고요. 다음엔 커넥션 필요하고요. 개커넥션 SQL은 셀렉트 넘버 타이틀 없죠? 넘버는 없으시고요. 타이틀 없습니다. 여기서 넘버는 그냥 글보기고 R 넘버가 필요하죠. R 넘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는 웬만한 건 대부분 다 가져오셔야 돼요. R 넘버 넘버 컨텐츠 그 다음에 아이디, 라이터, 그 다음에 네임도 가져오셔야 돼요. 네임. 이해되시죠? 네? 예, 이렇게 가져오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 라이터가 아니라 아이디고요, 아이디. 아이디, 그 다음에 네임도 가져와야 됩니다. 네임도 가져와야 된다. 라이트 데이트는 투 언더바 캐릭터, 히트 없습니다. 히트 없으시고요. 이제 끝났어요. 근데 프롬 다음에 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콤마 치시고요. 보드만 있는 게 아니라 멤버도 있습니다. 멤버. 보드 리플라이 보드 언더바 테이블이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입니다. 리플라이 테이블명
대열명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와 멤버가 필요하다 되었죠.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B 쓰시고 그 다음에 멤버는 M 이렇게 써가지고 구분해서 가져오자. 알럼버는 B 보드 리플라이 있는 거고요. 넘버도 B 리플라이. 아이디도 B 안에 있는 거고 네임은 멤버에 있는 겁니다. 멤버의 네임. 두 언더바 캐릭터 가로가 거 사이 안에 있는 게 B에 있는 거고요. 라이트 데이트는 그냥 알려쓰기 때문에 라이트 데이트라고 그냥 쓰셔야 합니다. 쓰셔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 그 검색은 없습니다. 검색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검색을 가져오자 이런 건 없고요. 단지 오더바이에서 페이지인 처리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댓글이 엄청 많아지면 페인 처리가 안 돼 있는 경우에 좀 이상해진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상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페인 처리는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렇게 지우시는 거죠. 이렇게 싹 지워가지고. 자, 검색은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 없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워드가 있으면 이것도 싹 지웁니다. 지금 검색을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여기 IDX, 이거 그러면 IDX를 쓸 필요가 없죠. 그냥 1, 여기가 IDX 대신에 1, 그 다음에 여기는 2. 이렇게 첫 번째 물음표, 두 번째 물음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되시겠죠? 조건이 사라졌어요. 사라졌기 때문에 1번, 5번 데이터를 가져온다. 가져왔습니다. 2번, 그 다음에 로우놈을 붙인다. 로우놈을 붙일 때 여기에 가져온 거대로 가져온 거대로 쓰셔야 되겠죠. 로우놈만 그냥 하시는데 여기는 엉뚱한 이름 쓰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셀렉트 뒤에 있는 거 복사하시고요. 넘버부터 쫙 지우시고 히트까지 지우시고 붙여넣기. 그 B점 뭐 이런 거 지웁니다. B점 없고 얘가 이름을 줄 때 여기 뒤에 있는 게 넘어오기 때문에 네임 지우고요. 투 언더바 캐릭터도 라이트 데이트만 쓰시면 됩니다. 투 언더바 캐릭터 빼고 라이트 데이트만. 그래서 알럼, 넘버, 아이디, 아 컨텐트 빠졌네요. 컨텐트를 안 가져왔어요. 이런 큰일 날 뻔했습니다. B의 컨텐트. 그 내용을 그 댓글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건데 내용은 못 보고 예 볼 수 없어. 도대체 볼 수 없어. 그럼 여기 아이디 앞에 컨텐트, 넘버 뒤에 컨텐트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되시겠죠? 컨텐트. 그 다음에 여기 알럼 빼고 여기 알럼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알럼 썼는데 요거하고 틀려지게 이제 여기 알럼이 요거는 댓글 번호고 얘는 그 순서 번호죠. 서로 틀려요. 그래서 여기는 알럼 num 썼고요. 얘는 알럼버 rno no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알럼버부터 라이트 데이트까지 이렇게 복사하시고요. 그 밑에 있는 셀렉트 문장에다가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 해서 SQL 한 다음에 알럼 rnum num이 bitin 물음표 n 물음표 페인 처리한 걸 가져오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execute query에서 RS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RS에서 next 있는 만큼 리스트가 널이면 생성을 한 다음에 막 담습니다. 보드 리플라이 부여고요. 담아야 될 내용은 r 넘버 넘버도 있고 r 넘버도 있죠. set r 넘버 그래서 set r 넘버 n자 되면 소문자네요. r 넘버 그래서 r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r 넘버를 먼저 위로 알럼버 그 다음에 넘버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스트링 스트링으로 쓰는 거 컨텐트 그 다음에 아이디 셋 컨텐트 담아셔야 되고요. 컨텐트 그래서 컨텐트도 스트링으로 컨텐트를 담는다. 컨텐트 아이디 네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컨텐트 그 다음에 아이디 그 다음에 네임 이름 그 다음에 set name 이렇게 담는다. 그 데이터를 빠짐없이 담으시면 됩니다. 가져온 게 r number, 컨텐츠 id, 컨텐츠 id, name, write date, 컨텐츠 id, name, write date까지 싹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부여에다 넣으시면 되죠.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면 게시판 리스트가 아니라 게시판 댓글 리스트 DB 처리 중 우리가 발생했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닫기 시전하시면 되고 리스트를 리턴하시면 됩니다.
아, 조인? 아, 조인 조건 써야 됩니다. 조인 조건. 예. 원본 데이터에다 쓰셔야 되죠. 원본 데이터. 여기 조건은 없는데 조인 조건 쓰셔야 돼요. 그 웨어 먼저 쓰셔야 되겠죠. 조인 조건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웨어 사용하시고요. 웨어 프라이머리 키 이고로 포린 키. 프라이머리 키가 B의 그 B의 넘버 이고로 그 다음에 이 넘버가 아니라 아이디네요. B의 아이디. ID와 같다. M의 아이디. ID가 있고, 아, 지금 조인 조건이 두 개가 있네요. B 넘버에서 뭐 가져오는 건 없기 때문에 얘가 지금 조인해가지고 가져오는 건 아니라서 그 B의 넘버는 그냥 가져오는 데이터일 뿐이지 얘랑 조인해서 연결한 게 없어요. ID는 연결한 게 있죠. 이렇게 M 해가지고. 그래서 데이터가 from 뒤에 보드 리플라이 있고 멤버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드 리플라이와 멤버를 연결해 줘야 돼요. 이렇게 조인 조건. 조인 조건 쓸 때는 한 칸 띄어서 쓰세요. 반드시. 문자열을 이렇게 분리해서 쓸 때는. 여기도 블랭크 계속 띄어서, 두 번 띄어 쓰기는 상관없는데, 안 띄어 쓰면 이어지면은 얘가 이상한 글자가 돼버린다. 아시겠죠? 이거 꼭 써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 된 것 같죠?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저희가 이쪽에 그 서비스 리플라이 DAO 들어오기 전에 서비스 쪽에서 리플라이 리 서비스 쪽에서 저희가 이제 보드 DAO가 아니죠. 보드 DAO가 아니고 이제 보드 리플라이 DAO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수동으로 고치겠습니다. 수동으로 그 인풀트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DAO의 보드 DAO가 아니라 보드 리플라이 DAO예요. 보드 리플라이 DAO의 보드 리플라이 보드 리플라이 DAO를 갖다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빨간색이 나죠? 얘를 이제 보드 DAO, 보드 리플라이 DAO로 바꾸세요. 이렇게 보드 리플라이 DAO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DAO를 보드 리플라이 DAO로 캐스팅해서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보드 DAO로 되어 있는 거를 보드 리플라이 DAO로 바꿔주세요. 되시겠죠? 예,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젝트 받아가지고 쓰시는 건 맞고요. 셋 토탈 로그에서 이걸 받아야 이제 그 댓글에도 그게 됩니다. 되시게 되고요. 리턴 DAO 리스트 해가지고 리턴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소스는 동일하고요. 여기 보드 DAO로 가라고 하지 말고 보드 리플라이 DAO로 가라고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만 고쳤죠? 토탈 로그로 안 고쳤어요. 토탈 로그 보겠습니다. 셋 토탈 로그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검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체 것만 받아오시면 되고요. 아, 이게 지금 요거 아니네요. 이거 아니고 지금 그 요거 get total row DAO의 get total row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아, 이거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로 가서 찾아가야 되겠네요. 그냥 보드 리플라이 DAO 인풀을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이제 리스트 접으세요. 리스트는 다 봤고요. get total row 이제 볼 차례입니다. get total row 보시고요. 연결하고요. SQL 문장은 카운트에서 from 보드 맞고요. 검색이 없어요. 검색에 해당되는 거 지우세요. 이렇게 검색을 지웁니다. 거기에 세팅하는 것도 검색을 싹 지웁니다. IDX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이렇게 물음표가 없죠. 전체 데이터 페인 처리만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 개 꺼내가지고 사용하시고요. 전체 데이터 개수인데 게시판 댓글이라고 메시지를 넣어주시면 되죠. 데이터 처리하는 중 오류가 발생했다. 페이지 오브젝트는 안 받아도 되는데 일단 수정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내비뒀습니다. 그냥 주소 한 개 넘기는 거라서 뭐 데이터가 큰 덩어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소 하나 넘어가는 거죠. 딸랑 꼴랑 주소 하나 넘어간 거라서 그냥 내비뒀습니다. 연결하고 SQL은 카운트로 쓰시고 보드가 아니네요.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리플라이에서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테이블에서 전체 데이터를 개수를 가져온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다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이렇게 소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어렵지 않은 소스입니다. 자, 예. 그래서 이제 서비스로 이제 두 개가 필요한데 서비스를 할 때 요거 이제 확인한 거고요. 제대로 잘 썼는지 그래서 수정을 해놨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의 셋 토탈로우에서 페인 처리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AO에서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요거는 보드 리스트가 아니라 보드 리플라이의 리스트입니다. 보드 리플라이 리스트 해서 이제 가져온 거고요. 서비스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잘 처리를 하는데, 예, 뭐가 필요할까요? 조립이 필요해요. 조립 이렇게 만드시고 나중에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어디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에서 가져온다. 리퀘스트에 셋 어트리뷰트 하시면서 리플라이 리스트, 여기 부여도 가져오고 리플라이 리스트 가져오는데 글 번호에 따라서, 넘버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에서, 아 지금 페이지 그 리스트라서 페이지에 해당되는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겼고, 이런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겼는데 정작 필요한 넘버를 안 넘겼어요. 넘버, 그 넘버에 따라서 데이터를 뿌려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넘버를 안 넘겼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넘어온다고 생각해서 그 페이지 리플라이 리스트에 보면 페이지 오브젝트를 캐스팅했거든요. 근데 넘버를 넘겼는데 OBJ를 페이지 오브젝트로 넘겼어요. 그러면 무슨 오류 나요? 캐스팅 오류가 나는 거죠. 캐스팅. 컨트롤러에서 뭐 넣어줬어요? 넘버. 얘 뭐로 캐스팅해요? 페이지 오브젝트.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서로 틀린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 오브젝트를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요,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댓글에 해당되는 넘버가 없으면 넘버를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여기 accept 모드 페이지 오브젝트 없네요. 변수 자체가, 넘버 자체에 해당되는 변수가 없어요. 넘버 이해되시겠죠? 예. 넘버가 없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죠. 정말 뭐 됐네.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생겼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고요. 저희가 그 페이지 오브젝트를 담을 때에 몇 가지 이제 담아야 될 내용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 쓰시는데 넘겨야 될 내용들이나 이런 걸잘 보시면서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이게 넘버가 넘어가야 되는데 넘버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 이제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는 넘버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댓글에 해당되는 걸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니라서 댓글에 넘버 이런 것들 존재하지 않습니다.